프로덕트를 초이스해라. 아이돌 트럭의 목표는 완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난다. 따르릉그 따르릉그 반갑습니다. 다나가입니다. 오늘 장사 대박으로 진행시켜. 대박나게 진행시켜. 이래서 조심해. 진짜 맛있어요. 존맛난다. 전복을. 아 이런 레깅스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되게 귀여운 성격이야. 다 참. 혹시 화장품 좋아하세요? 피부 진정이 필요하신가요? 나 다 팔았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안녕하세요. 너무 일찍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CIX라고 합니다. 위너의 아닙니다. 네, 편하게 그냥 네. 말 편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시작? 아, 왜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조용히 계셨어요. 오셨다. 아,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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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내리자마자야?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부산이고 여기 필리핀에. 아, 카드가 있군요. 네. K 프로덕트를 초이스해라. 아이돌 트럭의 목표는 완판입니다. 판매할 지역에서 완판이 가능할 물품만 고르세요. 부산 팀 대 필리핀 팀 양팀 중에서 누가 먼저 K 프로덕트를 고를지 순서를 정하세요. 순서 정할 게 있나? 여기 다른 누나 있는데? 아, 연차로 가나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만약에 첫날 다 완판하면 우리 그냥 나머지 풀이에요? 완판해! 나 내고왕 출신이야. 오~ 야, 오~ 야, 내고해서 주면 돼. 이거 한 3개 뭉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면은. 소비 작가는 그 기업에서 다 따져보고 결정한 소비 작가일 거 아니에요? 실제로 물건을 많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 아~ 네. 양심껏 너무 후려치지만 맙시다. 네. 1,000원짜리 100원에 팔지 말고. 그러니까 봐도 아, 그냥 납득이 갈 정도는 해줘야지. 바로 누나 필리핀 뜨면 마비되는데?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거기서? 필리핀 서열 3순위입니다. 어, 진짜? 두테르테, 파키아오, 나. 아. 누군데? 와,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 파키아오 나 누나야? 아. 위인전도 있어요, 혹시? 나를 그 테마로 한 드라마는 나왔어. 내가 주인공하고 나의 히스토리를 착 해가지고. 우리는 드라마부터 찍는 걸로 해야 돼. 근데 다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아르바이트는 없어요. 누구 있으면 좀 불러가지고 좀 사달라고 해. 그렇죠. 이게 사라고 해야 돼. 와서 사라고 해야 돼. 방판이 왔어요. 어머니! 세스코 아저씨!
단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2,000원. 2,000원. 맞추셨으니까. 아, 2,000원에. 나 다 팔았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끼워 팔기를 많이 할까요? 끼워 팔기? 사진 찍어주기. 어, 그래도 아, 괜찮다. 그래, 어차피 아이돌인 걸. 아이돌이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 말고. 그쵸, 그쵸. 아, 이게 진짜 맛있었는데 솔드아웃 됐어요. 케이뷰티, 케이푸드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막 매운 거 되게 좋아해. 불닭볶음면 같은 거. 아, 그래요? 누나만 허락해주면 누나 스티커 하나 다 붙여서 그냥 여기다 그냥 바람과 얼굴 붙이고 해가지고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아이디 좋다. 우리 스티커 다 붙여도 좋아. 나뿐만 아니라 진짜 케이팝 스타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 좀 영어 엄청 잘하지. 어차피 누나가 또 필리핀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나 현지 말로 하고 인디언 영어로 하고. 너무 축하합니다. 아, 그럼 국선이 보면 해보야 될까요? 고민라지 또 아트박탱인 생인. You put 600 milliliter. So this one is 100 and this one is 가자 가자. 오. 진짜 신선한 오므라이스다. 오. 맛있네. 제대로인데? 오. 벌써 다 사고 싶게 아, 생겼다. 다 안 보이잖아. 아. 있을까요? 우리는 3분이면 끝나 사실. 3분만 있어도 돼. 진짜 그 정도야? 시간 재주시면 담을게요. 이렇게 이제 브랜드가 그치. 이거 일단 선쿠션. 선쿠션 뺏겼다. 아, 어떡해. 일단 때려 넣자. 그다음에 빼자. 오케이. 마스크팩도 넣고요. 콜라겐 이걸 해야 되고요. 저쪽에 뷰티를 어, 그거 해야 돼. 해야 되고. 패치 넣어? 선 세럼 이것도 하자. 선. 어떤 세럼 해야 되고 티 같은 거는 굳이? 일단은 하고 저쪽에 있는 뷰티 제품을 넣어야 됩니다. 아까 그거 뭐였지? 아까 그 톤업된 거? 톤업된 거 요거다 아 오케이 이거 뭐지? 마스크 마스크팩 좋아요. 핸드폰에요? 팩도 넣고 아 오케이 소고기 세고 계신 거죠? 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뺄 거예요. 갖고 싶은 거 그냥 갖는 게 아니고요. 아니, 원래 넣고 빼는 거야, 원래. 아, 어. 이 정도면 우리 20개 고르지 않았어요? 개수 밖에 나와서 셀까? 그럴까요? 잠시만요. 저희 다 골랐어요. 아, 20개 넘네. 아, 20개 넘네. 이거 하나야. 하나인 거. 일단 이거 하나잖아요. 이거 하나. 둘, 셋. 다 된 거 같은데. 20개 딱 맞춘 것 같은데요? 20개? 그냥 척척 골라도 네. 20개가 딱 맞았는데 저거요, 선쿠션. 선쿠션? 근데 선쿠션에도 있어. 뭐? 나는 투너패드. 얼마? 얼마? 아니 뭐 진짜 아쉬운 거 있으면은 우리가 골라서 하나 바꿔드릴게요. 일단 골라보세요. 안 먹히네. 그럼 이거 담을까요, 다시? 다 넣을까요? 아, 오케이. 아, 저희 담으러 가볼 거예요, 저기부터? 가보자. 고! 우리 넣어보자. 뭐가 좋을까요? 우리는 아예 신중하게 넣자고. 내가 볼 때 저희 가져갈 거 없을 것 같은데, 부산? 그거예요? 부부젤라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미술팀? 미술팀? 아, 소품이네. 아. 이거 어때요, 이거? 그거 좋아요? 저거 진짜 언니, 실제로 쓰는 거래. 써본 거예요. 왜냐면 아는 거는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전복 통조림 너무 궁금하지 않아? 봐봐, 근데 지금 전복 통조림 별론데 아무도 별로라고 말 못하잖아. 저희는 신기한 거 있어. 야, 부산에서 전복 판다고? 기장에 선생님들이 화내지. 아, 아닌 거 같아. 아, 이거 어때요? 이거를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바다에서 막 나오신 분들을 머리 말려주는 거야. 어, 좋다.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야, 드라이기 하면 부산 헤어샵에서 화낼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발전기 들고 다닐 거야? 어, 이런 것도 있어. 가짜 책.
향수 아니고 향수 가짜책 아니고? 향수! 어! 졸음캔디! 아 이거 티셔츠! 대박! 이거 스트랩! 핸드폰 스트랩! 자일리톨 크림! 페디큐어를 해드리자! 손은 다 되어 있으니까! 샌들 신은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서 일단 칠하고 칠했으니까 사라 그래! 제이분! 방콧배! 방콧배! 이거 넣을까? 이거 에센셜 밤? 어? 에센셜 밤? 그게 뭐야? 이런 거 목주름! 없나들! 아 해 그거 좋아! 아니 세 조각이나 들어있어. 아까 그러면 쓰리피스야. 어 그거 괜찮은데요? 어 완전 그리고 다 씻어져 있는 전복이야. 근데 드시고 싶으시죠? 아니 왜냐면 전복 막 1kg씩 사야 되고 막 그러잖아. 아니 자취생들한테 괜찮을 수도 있지. 어차피 우리 신경이 채워야 돼. 맞아 신경도 다 돼. 오케이 우리 끝? 지금 다 됐어요. 우리 몇 개야 종류가? 19개. 그럼 스물? 아! 오케이 전복 가자. 오빠 우리는 전복으로 가요. 그래 이거. 전복 한번 해보자. 어떻게 생겼어? 오 깔끔한 거 같아. 일로 하나 먹어보자. 엄마 진짜 저걸로 먹네? 합쳐봐. 복숭아 한입. 오빠 볶음장이 하세요. 볶음장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저 팀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뭐 하나 협상해보자. 뭐 갖고 올 만한 거 없어? 그러면? 저는 유산균 아니면 고데기 아니면 핵? 많은데? 아니 유산균 너 화장실 못 가냐 요새? 난 잘 가지. 그럼 줘. 그게 무슨 논리야? 그럼 줘. 야 그럼 너 가방 없냐? 미안하다. 아래 속눈썹 고데기 주자. 아 아니야 속눈썹 고데기는 필리핀에서 잘 팔릴 거야. 왜냐면 우리는 그 한국 분들은 다들 그 유튜브 많이 보셔가지고 속눈썹 불고대하는 법 아셔서. 필리핀은 그래. 유튜브 안 보냐? 덥잖아 불 켜면. 맞아. 덥잖아. 우리가 그럼 불고데기 할까? 야, 이거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바로 무용 빠르게 하지. 아 근데 왜 속 시원해 보이지? 부산은 이제 진짜 부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부산을 즐기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뭔가 부산의 현지 분들이 목표라기보다는 여행객들과 그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물건을 위주로 골랐거든요. 또 K-뷰티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그런 용품들도 좀 챙겨봤습니다. 우리는 바라 누나 있으니까 바라 믿고 가면 필리핀이 굉장히 달지 않을까. 네. 달아 화이팅 하시죠. 위로. 자 달아 화이팅. 고! 우리는 베코 화이팅. 리더인 베코. 그래 베코 화이팅으로 해요. 이제부터 리더야. 베코 화이팅. 오케이. 베코 화이팅. 서로 리더 이름.